중국이 또네 번째 항공모함 펀조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의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을 끈질기다고 해야 할지, 아둔하다고 해야 할지, 오직 본전 생각뿐인 시진핑은 오늘도 바다를 지배해보겠다는 헛된 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홍콩의 동방예보를 포함한 여러 매체는 중국의 공공사양 항공모함의 건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항공모함인데요.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경제 발전에 따른 군사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특히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 항공모함은 강력한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것인데요. 이외에도 세계에서 중국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의 전력 투사 능력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1998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인 발야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야그 후는 소련 해군의 꾸준해 초급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함으로 냉전 종식 후 우크라이나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겐 쓸모없는 물건이었을지언정 이를 군사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판매할 리가 없었기에 중국은 이를 호텔이나 카지노로 개조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발야그호가 중국 다른 조선소에 인도되자마자 그들은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독자적인 항공모함 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2012년 개조를 마친 발야그호는 리아오닝호라는 이름으로 공식 취역했습니다. 결국 리아오닝호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당시나 지금이나 항공모함으로 제대로 된 기능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는 주로 훈련용 및 시험용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발야그호의 개조가 만족스러웠는지 곧이어 두 번째 항모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및 건조된 첫 항공모함으로 00101형으로 불렸으며 이후 산둥호로 명명되었습니다. 산둥호는 2017년 4월 26일 진수되었으며 2019년 12월 17일 공식 취역했습니다. 산둥호는 랴오닝호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소련의 항공모함 설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국산화를 이루겠다며 일부 기술적 개선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답판의 설계를 바꿔 항공기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려 했는데요. 자체 기술이 부족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산둥호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첫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중국 해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모함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푸젠호입니다. 흔히 003형으로 불리며 2022년에 진수되어 푸젠호로 명명되었습니다. 푸젠호는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기존의 랴오닝호와 산둥호와는 달리 전자기식 캐터펄트 시스템을 채택하여 항제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중국은 자체 평가로 푸젠호가 중국 항공모함 중 가장 진보된 함선으로 추앙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이 미국과 같은 해군 당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정부 성향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성능이 미국의 핵추진 항모 니미츠급을 넘어 차세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함과 필적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푸젠함의 면면을 뜯어본 진짜 전문가들은 중국이 푸젠함을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1, 2번함의 실패로 중국이 스토바 방식을 포기하고 캐토바 방식을 채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재 중국의 항모 기술로는 여기에 드는 전력을 푸젠함에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푸젠함의 건조를 원한 그대로 밀어붙이는 실책을 범했고 어쩌면 네 번째 항모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항모 기술의 두 번째 문제는 스팀 보일러입니다. 푸젠함은 우크라이나제 KVG형이나 이를 카피한 모방형 스팀 보일러로 움직이는 추진 체계를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서방에서는 10년 전부터 스팀 보일러가 항모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제 KVG 사형 스팀 보일러 엔진을 장착했던 인도의 디크라마디티아 항모와 러시아의 드미랄 푸준의 초보 항모는 보압의 배관과 고질적인 냉각 장치 문제로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났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러시아의 애드미랄 푸즈네초브 항모에 스팀이 공급되지 않아 지중해에서 러시아까지 모든 함재기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도 했습니다. 또한 푸젠항과 새로 건조되는 공공사형의 만재 톤수는 약 10만 톤급으로 예상되는데요. 랴오닝 항모의 6만 톤과 7만 톤의 산둥어도 버거워하던 중국 기술로 10만 톤의 항모는 애초부터 설계에러란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은 모자란 주력과 전력을 스팀 보일러의 추가 장착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포장이 작고 예측 불가의 스팀 보일러를 8대 이상 달고 각종 첨단 무기와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중국이 랴오닝과 산둥 항모의 최대 속도는 공개했으면서 푸젠 항모의 최대 속도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급격한 반전이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롭게 개발 중인 네 번째 항공모함은 핵 추진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만 따라와 준다면 핵 추진 항모 이상의 최선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핵 항모를 보유한다면 항공모함의 작전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원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모함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군력에서 미국 이상의 파괴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중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해군 및 원자력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잠수함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은 핵 추진 항공모함의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가 채용한 첨단 전자기식 캐터펄트 시스템은 고출력 전원을 내줄 수 있는 핵추진 시스템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핵추진 항공모함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 이상의 도전을 요구하는데요. 항공모함에 필요한 대형 원자로의 설계와 안전한 운용,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운영 노하우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도전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은 재래식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능력에서 중국이 얼마나 성숙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그간 중국이 보여준 전례에서 봤을 때 일단 만들고 보자식 핵추진 항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변국으로서는 중국의 핵 항모 도입으로 인한 군사력 강화 걱정보다는 중국이 또 하나의 전 지구적 민폐를 끼칠지 모른다는 고민거리를 안겨준 셈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10년 내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군의 정치위원 위안화조제도는 중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기술적 병목 현상이 없다고 언급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약 중국의 네 번째 항로가 핵 추진 방식을 채용한다면 이는 당연히 서방 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 되겠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인 양에서 중국 해군력에 밀리기 시작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의 해군력을 키워줄 것이란 논리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팽창을 염려한 미국이 태평양 함대로 항모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일본 역시 병항모 전단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시의 동북아에서 활동할 항모 전단의 수가 무려 10개가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에 이미 항모대전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체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다 필요 없고 핵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항모는 21세기 현대 해군의 해전에서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일단 항모가 없으면 함대의 생존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해전에서는 누가 더 멀리서 적을 탐지하고 더 멀리서 치고 빠지느냐로 순식간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해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라는 적성부대 항모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작은 규모라도 항모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함대를 위협하는 적의 항공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모
경우에 탑재되는 헬기저의 역은 부족한 수척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기에 대장전, 소해전에서도 항모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킬로급 공격 잠수함 로스토프 운돈을 미사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4년에 추격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후티 함대는 이와 같은 잠수함을 내척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후티 함대 잠수함의 첫 침몰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후티 내 러시아 함대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세바스토폴항에서 러시아의 상륙함 두 척과 순찰선 한 척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지난 2일에 잠수함 방어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도시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잠수함 격침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잠수함 격침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한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을 타격한 사례인 동시에 대장 작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6위 정도로 꽤 준수한 편이지만 대장 전력 역시 이에 못지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해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MH-60RCO급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하여 대장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H-60RCO급은 길이 19.7m, 너비 3m, 높이 5.23m, 최대 이륙중 약 1400kg으로 최고 속도 시속 270km, 항속거리 830k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AN APS-153V 레이더와 AN AQS-22 디핑 소나를 탑재하여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장비와 다채널 통신 시스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합 작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12대의 MH-60RCO를 도입 중이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에 탑재되어 해군의 대잠수함 및 대함 능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CO프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마크 54호뢰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여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해 마크 54호뢰의 탑재는 2029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상 경호뢰인 청3호를 탑재하는 방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H-60RCO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뢰는 대잠작전에서 핵심적인 무기 시스템으로서 잠수함 탐지와 격파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어뢰는 주로 해상작전 헬기, 해상초계기,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데요. 현대의 어뢰 에는 고성능 센서와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근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잠작전에서 잠수함의 은밀한 특성을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소나 시스템은 수중 눈파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반사된 눈파를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어뢰는 수중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운용됩니다. 병어뢰는 주로 해상작전 헬기와 해상초계기에 장착되어 빠르고 기동성 있는 공격을 수행하며 중어뢰는 잠수함에 장착되어 장거리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어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중어뢰 백상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백상어는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고성능 수중유도 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NIGNX1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백상어의 직경은 533mm이며 길이 6.5m, 무게는 1톤입니다. 사정거리는 약 50km에 속도는 50에서 60m고 소나 1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백상어는 광대역 음향 센서를 통해 강화된 탐지 능력과 고정밀 항법 유도 조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 추진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해 적의 함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도 방식으로 잠수함과 광섬유 통신선을 통해 연결되어 전투 체계로부터 유도 명령과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
통해 접수 상함이 만드는 항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해적 잠수함이 항해하며 만든 나유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 적위기만 기기를 사출하거나 회피기동을 하더라도 발사함의 통제로 진로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군이 도입하는 MH-60R 시호급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상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어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청상어는 길이 2.7m에 무게 약 280kg, 직경 323mm이며 최고속도는 45노트, 사정거리 19km입니다. 탑재되는 플랫폼은 구축함, 대잠 헬리콥터, 해상 초계기 등인데요. 청상어는 고성능 능동형 소나를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빔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를 통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며 이중선체의 잠수함도 타격할 수 있는 지향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향성 탄두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한 청상어는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어뢰의 이점 덕분에 구축함, 대잠 헬리콥터, 대상 초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어 대잠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청상어의 탐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적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게다가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파이어 앤 폴겟 방식이 적용되어 발사 플랫폼과의 지속적인 통신 없이도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뢰와 유도 로켓을 결합한 혁신적인 무기체계 홍상어가 있는데요.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 개발한 홍상어는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됩니다. 홍상어는 어뢰와 로켓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구조로 인해 발사 후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한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수중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적 잠수함과 수상함의 회피기동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이 시스템은 능동 및 수동 모드로 작동하며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합니다. 홍상어는 적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어뢰로서 목표물에 도달한 후 수중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홍상어는 2020년대 초반에 개발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되었는데요. 홍상어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초공동 어뢰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기존 어뢰와는 달리 물속에서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첨단 무기 체계인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VA-111 시크벌 어뢰에는 수중에서 200노트를 상회하는 370에서 550km 포아워 이상의 속력으로 방주가 가능하고 독일의 바라프다 초공동 어뢰에는 시속 800km에 달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물속의 미사일로 불릴 정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아덱스에서 초공동 어뢰 모형과 영상을 공개했고 사거리 100km와 시속 8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다양한 어뢰를 개발하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해군 역사를 통틀어 세계 최악의 잠수함 참사는 러시아의 쿠르스크항 침몰 사건입니다. 쿠르스크항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핵잠수함이었지만 군사 훈련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잠수함 참사로 남은 것은 단순히 주력 핵 잠수함이 침몰했기 때문이 아닌데요. 당시 탑승해 있던 승조원 118명 중 23명이 침몰 이후에도 잠수함 내부의 에어포켓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러시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23명의 생존자마저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쿠르스크항 침몰 사건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푸틴과 러시아 당국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참사이기도 하지만 침몰한 잠수함을 상대로 마땅한 구조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사의 막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해당 참사는 여러 군사 당국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원활한 구조를 돕고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한 승조원의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비단 크루즈함 침몰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장수함은 현대 해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승하던 승조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인력과 장비 모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 어떠한 병과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직책이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그만큼 잠수함 승조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자국의 병력을 보호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잠수함 승조원의 생존성을 향상하고 보다 원활한 구조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잠수함 구조함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3,200톤급의 청해진함보다 무려 1.5배가 더 커진 5,600톤급의 강화도함이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함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부축한 뒤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조함으로는 3,200톤급의 배수량을 지닌 청해진함을 도입하여 장보고함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점차 커지는 잠수함 규모에 비해 이를 지원할 잠수함 구조함은 여전히 청해진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손원일급 잠수함과 보산한 장호급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 작업을 수차례나 반복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해 잠수 구조점을 투입할 때 한미의 A자형 크레인을 이용해 진수 및 회수하는 A프레임 방식으로 임해 앞전후와 높은 파고의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우리군의 임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전력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잠수함 구조함은 청해진함 한척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증가하는 잠수함 전력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함 구조함이 바로 강화도함입니다. 강화도함은 5,600톤급의 배수량에 120m의 길이를 자랑하며 청해진함에는 없었던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청해진함은 선미에서만 바다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던 반면에 강화도함은 함정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바닥까지 연결된 센터웰 시스템을 부축한 것인데요. 이러한 센터웰 방식의 최대 강점은 4m의 높은 파고에도 심해 잠수 구조정을 수심 500m까지 손쉽게 진수가 가능하게 만들어 구조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해진함을 비롯하여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함은 한미에서 비중기를 이용하여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 선체가 흔들리면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한 강화도함은 이제 더 이상 파고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강화도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여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에 더해 자동함 유지장치와 결합하여 파도나 해류와 관계없이 함정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함 유지장치를 통해 파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함이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고 센터웰 방식으로 수심 500m까지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해 잠수함 내 승조원 최대 17명을 효과적으로 부출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화도함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강화도함은 유사시 잠수함에 대한 구조 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잠수함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부축하고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6H60급 핵이안대와 보석단장조대를 탑재할 수 있고 잠수함에 대한 유류 등 분수 지원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군에서 운영하는 공중두비기와 비슷한 역할로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잠수함의 임무를 전천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담합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 임무에 투입될 한국 잠수사들의 안전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시스템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도함은 잠수함 구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해군 작전 능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잠수함 구조함을 여러 작전에 투입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북한의 반전 수정인 전남 여수시의 해안에서 발견되어 한국의 초기함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에 의해 격침된 북한의 반잠수정은 150m의 심해로 가라앉았으며 침몰한 적의 반잠수정을 인양하는데 청해진함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양작전에 투입된 청해진함은
반잠 수정의 위치를 탐지하고 침해 잠수 구조정과 SSU 대원들을 투입하여 침몰한 반잠 수정을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50m의 수심에서 침몰한 잠수정을 인양한 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양 기록이며 적의 장비를 인양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한국의 잠수함부조함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체자 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체의 잔해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고 제원과 성능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분석기밀이라 할 수 있는데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는 그 무게로 인해 심해로 가라앉게 되면서 군 당국에서 이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구조함이 인양 작전에 투입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발사체 잠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6월에 발사한 철위마 1형의 잔해를 청해진함이 인양하면서 길이 15m의 발사체 잔해를 한국이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잠수함 구조함은 단순히 침몰당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출하는 것 이외에도 잠수함에 대한 작전 지속 지원 및 각종 해상 임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해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와 청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강화도함은 한국 해군의 임무 수행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구출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러시아의 프리즈 AS-28 소형 잠수함이 해저 케이블에 걸려 수심 190m에 닫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력으로 구조가 어려워 영국, 미국, 일본의 지원을 받아 탑승자 7명을 구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한시 장장 연안에 우창조 선소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 해군의 3600톤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이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언론은 중국이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침몰설을 제기한 건데요. 미국 군사 매체 워전도 잠수함의 침몰설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은 생존 확률이 매우 적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그들을 구조하는 부분에서 뒤처진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작업 경력의 죽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나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청해진함의 뒤를 이어 강화도함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할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명 5기항에 맞춰 작전을 수립하는데요. 이때 네 번째 항목이 작전 지속 지원입니다. 그만큼 작전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의 임무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단 며칠 만에 적성국의 지상 전력을 완전히 전멸시킬 사상 최고의 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북한의 지상 전력은 전차 4,300대, 장갑차 2,600대, 야포 8,800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갑과 포병 전력을 다 합치면 15,700대의 전력을 보유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많은 수량의 지상 전력을 겨우 며칠도 걸리지 않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전력을 한국이 확보했습니다. 이 무기체계 하나만으로도 한 번에 1920대의 적전차를 완파하고 6에서 7개의 북한군 기갑여단을 괴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신형 발사 차량 250대가 최전방으로 배치되었다는 기사에 많은 국민께서 분노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은 한 대의 발사 차량에 4발의 미사일 포드가 장착되기 때문에 한 번 사격으로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250대의 발사 차량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에 분쇄할 수 있는 표적의 13톨에 불과한 빈약한 전력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확충된 대한민국의 전력은 말 그대로 최강을 자랑합니다. 지난 3년간 준비했던 36대의 아파치 LG 추가 도입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더 디펜스 포스트 등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36대의 아파치 헬기와 수백 발의 추가 미사일 구매를 승인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존에 한국이 보유하던 36대의 아파트에게 더하여 새롭게 36대의 아파트에게 도입이 확정나면서 한국은 무려 72대의 아파트에게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보유한 48대까지 한반도 작전에 투입된다면 한반도는 120대의 아파치 헬기가 상공을 뒤덮고 적의 지상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20대의 아파치 헬기가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의 지상전력을 상대로 어느 정도 수준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한 번에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단 한 발만으로도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아파치 헬기는 전차의 교정거리보다 한참 떨어진 17km 거리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차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 아파치 헬기의 또 다른 별명이 전차 킬러입니다. 그만큼 아파치 헬기의 강력한 성능은 이미 정평이 난 상황인데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은 아파치 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더욱 적합합니다. 구비치는 산맥들은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전력이 기동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만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는 북한의 기갑전력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6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북한의 지상전력을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실전에서 검증된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 명중률보다 한참 낮은 50%의 명중률로 가정을 해도 36대의 아파치 헬기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하면 288대의 기갑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32대의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한 번에 한 개의 기갑 여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영역국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진행한 헬기 전력 강화에 드디어 성공한 것인데요. 이제 한국은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면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제7기동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북한은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두고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120대의 아파치 헬기를 절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전력 차이를 꼬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기갑 여단은 200에서 300대 정도의 전차와 장갑차로 부대를 편성합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보아 120대를 보유하고 있고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무려 1920발이나 되는데 최소 6개의 북한군 기갑 여단이 일시에 소멸하는 전력입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는 최대 후장 기준으로도 2시간 30분의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무장 탑재량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량의 전차와 자주포, 장사장포를 분산 배치하고 숨겨놓더라도 한번 출격한 아파치 헬기는 장시간 적진을 수색하며 적의 장비를 찾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의 강력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 이외에도 70mm 히드라 로켓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70mm 히드라 로켓은 적의 대공포와 방공망, 경장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데 효과적인 무기체계인데 히드라 로켓은 19발씩 장착되는 M61 발사기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한 대의 아파치 헬기가 최대 4개의 M61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총 76발의 히드라 로켓이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는데요. 한국과 주한미군은 총 120대의 아파치 헬기에서 한 번에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로켓에 장착되는 폭탄 탄두의 폭발 반경은 약 10m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반경은 약 50m에 이릅니다. 최소한의 살상 면적으로 폭탄의 폭발 반경인 10m로 범위를 측정하더라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5평의 면적이 폭발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9,120발의 히드라 로켓이 파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86만 평이 넘으며 이는 축구장 440개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게다가 이 면적은 어디까지나 탄두의 폭발 반경으로 잡은 최소한의 면적이며 파편에 의한 살상 범위로 계산한다면 2,100만 평 축구장 1,8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경기
비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력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헬기가 거둔 전적을 찾아보더라도 한국이 다수의 아파치 헬기로 북한의 부식 전력을 며칠 이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걸프전에 투입된 다수의 아파치 헬기는 짧은 전쟁 기간 동안 각각 50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것을 시작으로 120곳의 포병기지와 30곳의 배공포기지를 지도해서 지워버렸으며 심지어는 군사공항에 위치하고 있던 20대의 전투기도 격파하는 전공을 보였습니다. 다국적군이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1991년 1월 17일부터 전쟁이 마무리되는 1991년 2월 28일까지 불과 전체 기간이 한 달 반 남짓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파치 헬기가 보여준 실전 능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전투력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식 무기가 많은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20대는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지상을 초토화하게 차고 넘치는 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한국을 넘보는 중국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북부 정부는 ZKK, WZ-10, Z-19 등의 공격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입할 예정의 물량까지 다 합친다면 694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포함해도 120대에 불과한 한국보다 마치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의 열세가 명확합니다. 우선 중국의 북부 정부는 아파치 헬기를 잡겠다고 개발한 Z-21 짝퉁 아파치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공격 헬기는 아파치보다 체급이 작고 엔진 성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기동성에 약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장 탑재량 측면에서도 아파치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체들은 중국이 제대로 된 비수력이 없어 캐나다로부터 비수를 무단 탈취하거나 러시아에게 거금을 지불하고 기본 설계안을 구매하는 등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도 약점인데요. 따라서 공격 헬기 전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숫자만 많을 뿐 질적 측면에서는 한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 차이는 다시 말해 북부 정부 이하의 기갑, 포병 전력이 한반도로 작전을 전개하더라도 한국은 아파치 헬기를 다수 동원하여 중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헬파이어 미사일과 히드라 로켓으로 북부 정부의 힘을 소진시키고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진격을 한다면 중국의 인해 전술도 그다지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반면 한국보다 뒤떨어진 공격 헬기를 보유한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지상 전력을 제압하고 싶더라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산악지대에서 공격 헬기의 전술적 중요성과 전투력은 다른 지형에서보다 두 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산맥을 무시하고 능선을 넘어올 수 있는 헬기 전력이 가장 무서웠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악지대의 교전에서는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한 칠이 훨씬 더 유리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할 한국은 한반도 작전에서 유례가 없는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 보유국이 되려던 한국의 야심은 잠시 접어둬야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9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아파치 헬기 96대를 비롯하여 1800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72대를 보유하는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파치 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비록 기존의 계획처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량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상당히 막강한데요. 아파치 헬기의 초기 도입 계획에서는 최대 100대에 육박하는 아이가 차세대 기동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영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 중형 기동헬기입니다. 이는 미국 육군의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담합적 회전이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천 대가 운영 중입니다. 블랙호프를 제작한 시코르시티는 블랙호프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프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프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프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1G900을 개발했습니다. T901G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프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1 엔진은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1 엔진은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 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O-1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영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벨사나 공동 개발하는 V-2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280 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블랙호프의 최고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프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습니다.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은 V-40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 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대호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영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촉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촉 전체가 회전하는 V-2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이 착륙기체계 부문위원회 공개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탄상해주 로터를 사용하고 오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두 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로터형은 큰 두 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타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 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XUH 개발 계획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이지만 흉기형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 육군 시험평가단은 4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육군 시험평가단, 육군 항공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야전운용부대 등의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락시험 비행은 개발이 끝난 항공기가 초기의 목표한 성능과 품질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수리온 수락시험 비행은 수리온의 최종 호기까지 총 2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500시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수리온 최종 호기의 시험 비행 완료를 축하하고 국산 명품 헬기인 수리온의 전력화를 대내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사고 전력화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기관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락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최소 2,000시간에서 최대 5,0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최승호 준이는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과 1,500시간 이상의 시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조종사로 조리원 개발부터 최종 호기 전력화까지 14년 이상을 헌신했는 최준희는 전역도 3년 연기하며 수리온의 무사고 전력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계획한 양산 물량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6월의 마지막 기체 인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리온의 성공적인 양산 종료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인데요. 처음 개발은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1H 및 500M대와 같은 노후화된 기동 헬기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UH-1H, 500M대는 단기간 운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동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수리용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국내 헬기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수리호는 한반도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를 통해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리호는 개발 과정 중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한 비판과 지적에 몸살을 앓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결함 몇 개를 소개하면 우선 2015년 12월 17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로 복귀하던 수리원의 리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활주로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체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엔진의 공기 밀부 틈새가 좁아져 공기 흡입량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후 공기 조절 장치의 틈새를 조절하고 공기의 밀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엔진 고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17년 5월 24일에는 수리원 헬기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왼쪽 상부 프레임에 실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60여 대의 헬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대에서 동일한 부위에 1.2에서 1.5cm의 실금이 발견되었고 6월 8일 정기종일 비행 중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육군중앙합동기술위원회의 비행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실금이 발견된 8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의 운항이 재개되었는데요. 실금은 엔진 진동화 중인 설계치보다 높아 피로균 열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품된 헬기의 볼크에 대해는 보강제를 장착하고 새로 제작하는 헬기는 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리원의 기체 결함 중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있었던 결빙 문제와 낙뢰 보호기 등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개발이나 양산 과정 중에 결함이 생기는 건 어떤 무기체계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F-35조차도 수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수리원은 지나치게 많은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발진들은 수리원의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결에 나섰습니다. 비행시 수리원 표면에 발생하는 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과 2018년에 방위사업청, 육군본군, 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미시건주 마켓에서 결빙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 FAA의 가망인증을 받기 위한 2차 체계 결빙 미행 시험이었는데요. 시험 결과 수리원은 1차 체계 결빙 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을 모두 통과하여 결빙 운용 능력이 뛰어난 UH-60 블랙호크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원은 영하 섭씨 30도의 결빙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뢰 보호기는 강화를 위해 헬기의 전자장비 및 구조적 요소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 차폐 및 접지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통해 낙뢰 보호 성능을 확인한 결과 수리원 헬기의 낙뢰 보호 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전철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고 완성된 수리원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대 육중량은 8,700kg, 최대 속도 290km/h, 최대 항속거리 775km, 최대 항속시간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반도의 기상조건과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수리호는 100도산 높이 고공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1855마력의 강력한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완전 무장 병력 9명을 태우고 약 2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메탄성 설계도 수리원의 특징적인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터계통, 조종석, 엔진, 연료탱크 등 비행 안전 필수 부분에 대해 내탄성 설계가 반영되었으며 로터블레이드는 피탄 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의 윈드쉴드는 외부 충격 시 파편 억제 및 분산 방지 기능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며 연료탱크는 피탄 시 자체 밀봉되어 연료 유출 및 폭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수리원의 조종계통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중 보안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메인 기어박스는 비상 시에 30분간 무인할 가동이 가능하며 통합 디지털 계기 패널을 채택해 조종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및
디지털 동력조절 장치를 적용해 이륙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야당 및 앞천후에서도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호는 헬기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인 약 6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동시공학 설계 개념을 적용한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설계를 완료한 후 시제기 생산에 들어가지만 동시공학 설계는 설계와 생산을 병행하여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리용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반납하고 수리용 개발에 매달린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설계를 수정하고 때에 맞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리원 시제기가 군이 요구한 모든 시험 항목을 통과했지만 1차 양산 사업에 들어간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리원에 들어가는 항전장비 개발업체가 부도를 맡기도 했는데요. 이 장비 없이는 수리원의 양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하위 엔지니어들은 개발업체에 급파되어 두 달간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장비 개발에 매달려 양산 기납기를 맞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결과물이 수리원은 이제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원의 첫 번째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장비에 대한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완료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수리원은 향후 25년간 세계 곳곳에서 1000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는 동급 헬기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목표를 달성한다면 6조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얻어맞는 미운 놀이새끼 신세였던 수리원이 이제는 육군의 최신 무기체계자 역과 선봉장 역할을 맡고